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조선의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조선의 조선, 요즘 이 키워드를 쓰시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대표님,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새로운 면은 없지만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선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순항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 겁니까?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키워드가 그렇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네, 바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는 뭐 거르는 거 없습니다. 네, 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조선업종 요즘에 시장 그 분위기와 함께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시장이 경기 민감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쪽은 조선주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조선주의 상승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해운업의 호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수주 잔고, 세 번째가 신조선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해운업은 아직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특히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해운업 쪽에서도 호황을 보이는 쪽은 에너지 운반선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든가 원유 운반선과 같은 쪽은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동향들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그러죠.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앞으로 발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신조선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건 다 알지만 그 네. 안쪽에서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은 VLCC 같은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 조건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수주 잔고를 2년 정도부터 계속 해오고 지금 독이 꽉 찬 상태에서 돈 될 만한 것만 받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한 3개월 정도 잔고 면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한국을 추월했다라는 쪽으로 기사화가 되는데 국내 조선사는 눈도 꿈쩍 안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좋은 거, 돈 되는 거를 선별해서 바뀌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독이 꽉 찬 상태에서 지금 수익성 떨어지는 거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높은 성과를 반영한 수익성이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하나 수주만 받으면 뭐합니까? 돈이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관점 쪽에서 바라봤을 때 또 하나 후판 가격이 좀 안정돼 있다라는 관점들. 그러니까 즉 전체 배를 건조하는 데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한 20%가 이런 철로 만드는 후판인데 이게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인력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인건비는 올라가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납기와 함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 측면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안정돼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수익성이 좋아진다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을 어쨌든 이제 좀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주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판 가격 포함해서 이제 배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조선주들 주가 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조선주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조선주 하게 되면 이제 뭐 3사가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간 지주회사도 있고 일반적인 회사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름이 바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한화 오션으로 바뀌겠죠. 그쵸? 예, 이 회사가 그래도 후발주자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한화그룹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 그동안 주인이 없이 약간 1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독이 상대적으로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러면 주인을 찾은 다음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신조선가를 반영해서 배를 만들 가능 배를 또 영업해서 발주를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이번에 신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 수주 안 하겠다. 돈 되는 거면 아예 돈 되지 않는 거는 수주를 안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8월 달 가게 되면 MSG수 관련된 편입 쪽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 대한 수급도 좀 더 기대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대우조선 해양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조금씩 회복하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 있죠. 아직 뭐 초입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대표님. 네, 기자재 업종 쪽에서 한 종목 태풍처럼 올라가는 태웅입니다. 네. 네. 지금 주가는 태웅이요? 태웅입니다. 네. 예, 신고가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그래도 레벨업할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일단 단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니까 이렇게 어떤 제품을 해머 같은 경우로 두드려서 만드는 좀 단조로운 사업인데요. 네, 근데 네. 이런 쪽에서 이어가는 것 쪽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조선이나 선박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단조 품목이 많아서 조선 기자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쪽은 풍력 쪽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매출 비중이 40%가 넘다 보니까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 잘 나가죠. 그런 쪽에 가치 연관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과 조선, 지금 핫한 섹터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주가가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게 타워 플랜저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돼서 타워에 풍력 타워에 들어가서 베어링 위쪽에 어느 정도 안전판을 만드는 역할. 이쪽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한때 제강사업부를 인수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을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작년도 수주 잔고가 한 20% 이상 늘었고 네. 올해도 같이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수주 잔고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올해 매출 한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지난 주주총회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대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태웅까지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풍력과 조선을 같이 이 사업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뭐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올해 초부터 어쨌든 태웅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태웅까지 김민수 대표님은 두 가지 알려주셨어요. 대우조선해양과 태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조선의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자, 본부장님께서는 조선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조선주에서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조석가의 상승세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HD 현대중공업의 경우가 엔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환경 차세대 연료 추진 선박에서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화된 선박들이 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모니아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다양한 연료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 제작이라든지 뭐 선박 설계 능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전반적으로 이 LNG선 건조량의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함정 모형도 최초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양방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위사업 쪽에서도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평선의 정배열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하반기에는 뭐 수주라든지 다양한 성과들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지금부터도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